주말 리그 결승 리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캐스터 백현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또 한번 이승준 해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서울 SK와 울산 현대모비스의 U11 첫 경기가 또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앞선 경기 U10 경기에서 현대모비스가 서울 삼성에게 또 지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물론 같은 팀이긴 하지만 또 현대모비스 또 형들이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잖아요. 그렇죠. 형들이 동생들의 이런 좋지 않은 분위기 좀 끊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경기 그 다다음 경기 역시도 U12, U15 현대모비스는 경기가 있거든요. 네. 자, 일단은 자, 오늘 경기 SK와 현대모비스 U11 경기 첫 경기가 출발했습니다. 확실히 유소년 선수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한 살 차이인데 차이가 굉장히 크네요. 네. 자, 또 빨간색 상의에 서울 SK가 선공에 나서고 있고요. 자, 직접 안쪽까지 스피무브 유리합니다. 맞고 나온 공 그대로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모비스. 두 선수가 네. 겹쳤어요. 네. 지금 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천천히 줄 것을 찾고 있는 김준서. 그대로 석. 여기서 먼 거리에 들어갔습니다. 자, 박지호가 오늘 경기 첫 번째 포문을 열었고요. 석점 같은 두 점이 들어갔네요. 네. 자, 또 유선영 경기는 석점이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과감한 시도를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박지우 선수가 또 과감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번에 모비스가 골을 따냈습니다. 자, 모비스가 뭐 앞선 경기 U10 경기에서는 물론 서울 삼성에게 지기는 했지만 한 살 많은 이 형들이 조금씩은 또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또 한번 박지호 먼 거리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모비스 선수는 이 외곽 슛에 자신이 좀 있어 보이네요. 네. 지금 두 개 연속된 공격에서 외곽에서 또 개인 능력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 보려고 했거든요. 그렇죠. 자, 물론 유소년 리그는 석점이 없지만 이렇게 선수들이 나중에 또 성인 무대에 가기 위해서 또 석점을 또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연말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선수들이 아무래도 농구 경기를 보다 보면 이 석점만의 묘미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하다가 그 연습하는 과정에서 이 석점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장 안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자, 앞선 장면에서 이 박지호 선수의 스텝백 이후에 깔끔하게 석점 같은 두 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수 입장에서도 자신감이 쌓이고 그리고 더 화려한 플레이를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 U11 선수들 스텝백 석점이에요, 사실. 네. 또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또 화려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농구 팬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흐뭇한 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클럽팀 소속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 또 연구 지명을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또 한번 타임아웃 이후에 경기 재개됩니다. 자, 타프근에서 먼 거리 쏘는데요.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비스의 김준서. 일단 한 템포 쉬어갑니다. 타프근. 황민준이 오늘 볼 핸들러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요. 멜보 부근에서 넘겨주는 과정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자, 볼치를 잃어버렸어요. 지금은 앞쪽으로 드리블을 하면서 또 전진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을 눈에서 잃었고요. 자, 이렇게 선수들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찬스를 조금씩은 더 집중력을 갖고 경기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권내원 선수의 마음이 급했던 거죠. 네. 박지호의 두 점 먼저 모비스에게 리드를 안겨주고 있고요. 유소년 경기는 1, 2쿼터 각각 12분씩 진행됩니다. 자, 코너북은 여기서 블락샷. 상대적으로 SK 선수들의 이 신장이 더 크기 때문에 모비스가 이 골 밑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자, 말씀해주신 대로 따라서 모비스가 조금은 또 발빠른 농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박지호. 어제도 스크린 잘 서줬어요. 스크린 등에 업고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박지호가 또 한 번 득점포를 가동시켰습니다. 박지호의 연속 득점이 나왔는데 박지호 선수는 저 오른쪽 저 45도 위치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네. 슛터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박지호 선수였고요.
자, 한 번에 엔트리 패스. 여기서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박주호가 수비에서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줬고 서로 예측된 수비거든요. 네. 어느새 박지호 선수가 또 수비까지 가담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안쪽에서 치열한 과정. 자, 여기서는 SK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SK가 상대적으로 신장이 더 큰데 이 장점을 아직까지는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네. 이제 경기를 진행하고 이제 작전 타임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짚어주겠죠. 그렇습니다. 자, 또 플로어 안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바깥에서 조금은 더 냉철하게 지시를 내려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자, 또 한 번 스크린 등이 없고 박지호. 그대로 사이드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네. 박지호 선수가 일단은 상대편에게 공을 내주고 말았고요. 천천히 올라가는 SK. 박규태. 탑부근에서 안쪽으로 투입해주는데요. 바깥쪽 킥아웃 패스. 이번에 직접 페이트전 안쪽에서 또 한번 밀어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아, 임지환의 패스가 조금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아, SK의 공격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네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는 패스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스 선수들이 공간을 내주지 않으면서 SK 선수들의 이런 득점 장면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죠. 말씀해주신 대로 이 SK가 조금은 신장적인 위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작전 타임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지시를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바로 계속 작전 타임을 불렀죠. 이제 이 바깥쪽에서 이 코칭 스태프가 이런 해결책들을 선수들에게 제시를 해줄 거예요. 네. 이때 선수들이 어떻게 이행을 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직접 경기를 하는 당사자는 이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선수들 이런 개인 능력 중에는 이 전술 이행 능력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선수들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인 훈련을 통해서도 이런 농구 실력을 늘리고 이제 코칭 스태프와의 이런 소통을 통해서 이런 그런 부분들을 또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 지도자들도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성인 레벨에는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눈높이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각 팀들의 코칭 스태프도 이런 코칭 스태프를 여러 차례 또 오랜 기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진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마치고 경기 재개됩니다. 빠르게 박지호 하는 과정에서 또 한번 반칙 선언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좋아요. 네. 또 일으켜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송민준 선수가 또 일으켜주는 모습이 비쳤고요. SK는 박두 선수를 견제할 수밖에 없죠. 지금 4득점을 모비스가 올려주고 있는데 모든 득점을 박지호 선수가 올렸거든요. 네. 또 한번 박지호가 건네봤습니다. 박지호는 오른쪽이에요. 그대로 직접 이번엔 안쪽까지 넘겨주고 이번엔 립 맞고 나왔습니다. 확실히 압도를 하고 있는 1쿼터의 모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선수들 수비를 워낙 열심히 해주다 보니까 득점이 안 나오네요. 네. 잠깐. 자, 직접 박지호가 해주고 들어가는 과정 반칙 선언됩니다. 확실히 박지호가 종횡무진 활약해주고 있는 1쿼터의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박지호 선수가 빠르게 돌파를 해주면서 파울까지 얻어냈어요. 자, 코너에서 지금은 트래블링이죠. 지금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네. 박지호 선수. 흥민준 선수네요. 네.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흥민준 선수였고요. SK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권내원. 아무래도 두 팀 다 빨간색 유니폼이 있다 보니까 유니폼이 좀 헷갈리는데. 네. 자, 리를 돌아나왔고요. 자, 그대로 안쪽에서 올려놓습니다. SK의 첫 득점. SK가 드디어 5분 27초 남아있는 상황에서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주장 전재현 선수가 마침표를 찍었고요. 알차 리바운드 이후에
스텝받고 바로 이런 또 제공권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압도하는 장면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 선수가 환호하는 장면이 거의 NBA였습니다. 네. 네. 리액션들이 상당히 좋네요. 선수들. 그렇죠. 네. 맛깔나는 리액션을 보여줬던 선수들이었고요. 빡지오. 이번엔 좌측. 김동혁이 넘겨왔고요. 박지호. 비었어요. 아, 지금 잘 연결됐어요. 올려놓는데요. 아하. 오, 다시 한 번. 자, 또 한 번 턴오버. 김준서.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결정을 짓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또 SK의 실책이 나오면서 모비스에게 또 득점이 돌아갔고요. 아, 끊겼어요. 네.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지호 한 번에 앞쪽으로. 좋은 패스. 그리고 여기서 자 리바운드. 또 박지호 엘보였어. 저기서 점퍼. 왼손까지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자 이번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SK입니다. 권내원. 자 또 한번 박지호가 리바운드를 어느새 따내고 있습니다. 양 팀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여유롭게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는 박지호. 그렇죠. 자, 확실히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잘 읽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양팀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트랜지션을 했기 때문에 숨을 좀 고르는 과정이에요. 네. 자, 박지호가 건네주었고요. 샷클락 얼마 남지 않아서. 김준서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1쿼터도 4분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권내원 이번엔 좌중간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앞서고 있는 이 여유를 또 10분 활용하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자 박주 45도에서 일단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박주 선수가 드리블을 하는 과정을 좀 보고 싶네요. 오른쪽으로 계속 갔거든요. 네. 과연 왼손 드리블이 될지. 자, 확실히 박지호 선수가 잡자마자 SK 수비진들은 또 쉽사리 달려붙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앞서 득점 장면을 보면 드리블 하다가 순간적으로 멈춰서서 스텝백 두 점. 네. 혹은 또 안쪽으로 빠르게 돌파를 해주는 선택을 가져갔었던 박지호 선수였는데 그런 선택지가 많다는 것.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막기 어렵죠. 그렇죠. 또 그런 다양한 공격 루트를 갖고 있는 박지호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김준서 자 그대로 올려놓는데 일단 수비에 방해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김동휘. 전재현 자 직접 올려놓는데요.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 전재현 확실히 전재현의 존재감 SK에서 빛을 발합니다. 확실히 전재현이 주장으로서 팀의 득점을 이끌고 있고 저런 행동 하나하나가 주장으로서 정말 팀의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플레이예요. 그렇죠. 지금도 리액션이 굉장히 착착 감기는데요. 네, 거의 NBA입니다. 네. 자, 그리고 석점 플레이는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이 저렇게 농구할 때는 농구를 하고 플레이 이후에 본인을 표출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더러운 하나하나가 동료들에게 굉장한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두 점차 앞서고 있는 1쿼터의 모습. 또 한번 박지호가 나섭니다. 아하, 움직임 좋았어요. 움직임 좋았어요. 네. 그런데 두 선수 간의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은 또 경기를 치러 갈수록 또 맞아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남은 시간 1분 50초. 박규태. 전재현이 탑에서 잡습니다. 전재현 쪽까지 전재현 딱 받고 나왔습니다. 지금 좋은 패턴 플레이였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네요. 네, 빠르게 백코트 하고 있는 SK. 자 확실히 전재현이 조금씩 살아나니까 SK도 조금씩 실마리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안쪽까지 드라이브. 야 성공합니다. 좋은 돌파. 과감한 시도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확실히 또 이렇게 김준서 선수가 계속부터 종횡무진 누비고 있거든요.
다시 SK 선수들은 이 박지우 선수에게 들어갈 포인트입을 경기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일단 드라이빙 시도 불발됐고요. 또 한번 리바운드 SK 몫입니다. 코너에서 그대로 아, 먼 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천천히 일단은 헤드플레이를 지시하고 있는 박지호 이번엔 과감하게 여기서 올려뒀습니다. 박지호 선수는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드리블을 하고 있는데 네. 저 순간 스피드 그리고 공간을 먼저 점유하는 그런 능력 상당히 돋보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10대 4 남은 시간 30초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앞선 장면에서도 박지호 선수가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척하면서 직접 돌파를 시도했거든요. 그렇죠. 이거 두 명이 붙어주는데 그 사이 공간으로 먼저 몸을 점유를 하면서 네.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SK의 자유투 성공합니다. 자, SK는 점수차를 최대한 좁힌 상태에서 이 쿼터를 맞는 게 유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30초 안쪽으로 떨어지는 1쿼터 또 한번 박지호입니다. 잡북은 김준서 그대로 쏘는데요. 깨끗합니다. 아 김준서 연속 득점이 나왔어요. 앞선 장면에서는 레이업 지금은 외곽까지. 앞선 장면에서도 이 박지호 선수가 본인에게 붙은 그 투맨 게임을 풀어나오는 과정에서 기회가 창출됐거든요. 야 지금은 굉장히 좋은 드리블 패턴 그리고 득점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공격 루트로 점수를 정립하고 있는 모비스의 1쿼터 5초 남짓 남아있습니다. 그대로 쏘는데요. 맞고 나온 공 그대로 여기서 1쿼터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2020-2021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U11 경기였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SK의 경기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K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U11 팀의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서울 SK의 경기
현대모비스가 12대7로 앞선 채 1쿼터가 마무리됐고 이제 2쿼터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확실히 이 모비스가 박주 선수의 활약이 초반에 돋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 김준서 역시도 이 박주만 있는 게 아니다. 김준서도 있다. 네. 이런 것을 보여줬고 상대적으로 SK는 이 전재현 선수가 주장으로서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던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앵키맨 2쿼터가 출발했고요. 여기서 먼 거리 들어갑니다. 지금도 돌아 나오면서 그대로 올라갔거든요. 네. 성민준의 득점이 나왔네요. 자, 2쿼터가 시작하자마자 성민준의 또 먼 거리 득점이 성공됐고요. SK도 지금 같은 공격 패턴은 굉장히 좋아요. 김재현 선수가 안쪽으로 좋은 패스 넣어줬는데 잡기만 했더라면 굉장히 좋은 찬스가 날 뻔했는데. 네. 자, 여기서도 성민준의 캐치앤샷이 그대로 꽂혔습니다. 자, 여기서 포니치에서 블락샷 끄덕이에요. 또 한번 빠져나오고 있는 모비스 빠르게 앞쪽으로 전진합니다. 성민준 미들레인지의 스톰퍼. 자, 리바운드 성공하는 전재현이고요. 자, 전재현 바운드 패스 연결. 여기서 깨끗하게 올려줬습니다. 전재현의 시야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전재현의 A패스가 기가 막히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14대9 이번엔 두 점 쏩니다. 그대로 전재현 손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아무래도 모비스는 점수차가 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외곽을 자신감 있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외곽 감각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비스의 오늘 경기입니다. 또 한번 박지호 엘보에서 올라가는데요. 또 한번 리바운드는 모비스의 몫입니다. 탑북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비스의 선수들. 박지호 그대로 벗겨내고 들어가는 과정 휘슬 울립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를 굉장히 강하게 마크를 했었던 권내현 선수예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박지호 선수가 왼쪽으로 치고 들어갔거든요. 이 두 선수의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을 보는 것도 재밌네요. 권내현과 박지호. 그렇죠. 박주 선수의 유니폼이 또 엄청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자, 그럼 모비스가 이번엔 좌측에서 볼을 만지고 있습니다. 탑북은 김동혁. 자, 그대로 벤치도 여기서 막힙니다. 하지만 손에 맞았다는 판정이요. 완전히 발로 잘 따라가줬는데 마지막 순간에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네. 자, 잘투가 선언되었습니다. 자, 지금 시간 어떻게 보면은 모비스 입장으로서는 리드를 더 벌릴 수도 있는 그런 찬스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전반전 막판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김준서. 이 후반전 어떻게 시작지 지켜보죠. 자, 김준서 첫 번째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자, 확실히 전체적으로 모비스 선수들이 슛 터치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불발이 됐네요. 네, 두 번째 시도는 불발됐습니다. 부근에서 그대로 코너까지 볼 전달됩니다. 확실히 확실하지 않으면은 승부를 보지 않고 모비스. 그렇죠. 자, 박지호가 네, 돌파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모비스입니다. 오늘 경기 박지호는 정말 어디에서도 있고 또 정말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모비스 팀의 중심이 박지호라는 걸 알 수 있는 경기죠. 계속해서 볼을 많이 소유하면서요. 자, 김동혁 먼 거리 뱅크샷 일발됐고요. 리바운드 전재현이 잡아냅니다. 자, 전재현 바운드 패스 연결. 자, 한 번에 반대쪽을 봤는데요. 아하. 약간 길었습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빠른 템포로 패스를 넘기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빠져나오고 있는 모비스 김동혁. 자, 높은 위치에서부터 압박을 걸고 있는 SK 볼을 따냅니다. 이런 걸 살려야 되는데요. 밀고 가는데요. 바운드 패스 연결. 멀어지면서 쏩니다.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엔드
이승원, 임지환. 야, 이것이 에스토니아의 농구입니다. 네. 빠르게 속공을 가져가 주면 결국엔 마무리까지 지어줬고 엔드원까지. 지금도 임지환 선수가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슛을 시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엔드원까지 임지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석점 플레이로 완성합니다. 많이 따라왔어요. 많이 따라왔어요. 네. 자, 15대 12. 어느새 석점 차까지 좁혀진 경기. 또 한 번 더 넘어왔어요.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우리 SK가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SK 이거 마무리 지어줬어야 돼요. 네. 전방에서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또 체력적으로도 힘들거든요. 후반전에 들어갈수록.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번 모비스의 실책이 나와요. SK가 지금 분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좀 살려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비스가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모비스는 줘야 돼요. 네. 자, 지금 작전 타임은 올라온 SK의 분위기를 한층 꺾는 그런 의도로 보이고. 그렇죠. 이제 코칭 스태프가 어떻게 전방 압박을 풀어내야 되는지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겠죠. 네. SK가 올코트 프레스를 굉장히 또 효율적으로 잘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애를 먹고 있는 이 쿼터의 모비스입니다. 12대 15. 정말 어느새 점수차가 이렇게 좁혀져요. 확실히 SK가 기본적인 수비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요. 끝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는 또 전재현 선수를 빼먹을 수가 없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에서 SK가 여기서 조금만 더 잘 막아내고 또 한 번씩 찾아오는 찬스를 잘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승산 있는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야, 11경기 오전에 열리는 경기 정말 네.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기를 보시는 분들도 잠이 좀 깨실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주말 오전에 한국농구의 꿈나무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렇게 모비스와 SK 정말 이 프로에서도 명망이 있는 그런 팀들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명문 팀들이기 때문에 이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또 이 선수들이 정말 이 대들보 한국농구의 꿈나무들로 자라고 있습니다. SK의 볼로 또 한 번 시작되는 경기. 안쪽에서 치열하게 치열해요. 네. 그대로 네 휘슬을 울렸습니다. 헬드볼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권은 계속해서 SK가 유지합니다. 지금 북이는 완전히 SK 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안쪽에서 올려놓는데 또 한 번 전재현의 리바운드. 림 맞고 나옵니다. 다시 한 번. 아하. 네, 여기서 메이드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칙. 세 개 연속으로 슛이 안 들어갔는데. 네. 이런 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난 전재현 선수가 또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예, SK 벤치 선수들의 표정이 지금 코트 안에서의 SK 분위기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렇죠. 표정은 밝았는데 지금 네. 또 어두워졌어요. 네.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네. 표정이 바로바로 바뀌는 거죠.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순간 감정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네. 자유투는 성공시키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모비스. 박지호. 이번에 직접 안쪽까지 투입하는데요. 뺏어냈습니다. 전재현. 앞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한 점 차예요. 자, 임지환. 지금도 실책을 놓치지 않고 활용해봤던 SK가 득점을 만들어냈고요. 네. 이번에 앞쪽 비어있어요. 이거 잡았더라면. 자, 어느새 점수 한 점 차입니다. 또 놓쳤어요. 자, 또 한 번 아웃넘버상. 다시 한 번 SK의 자, 올려놓는데요. 여기서 맞고 나왔습니다. 양 팀의 경기 조금씩 뿜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비스가 올라가다가 네, 템포를 조절하네요. 네.
모비스도 후반전에 틈이 멈춰 있거든요. 이 답답한 흐름을 깨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코너에서 먼 거리 시도되지 못했고요. 전재현. 아, 양 팀이 조금씩 턴오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가졌어요. 또 가져왔어요. 임지환 바운드 패스할 그대로 권재원 올려놓습니다. 와, 지금 역전에 성공하고 있는 SK. SK가 후반전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네. 와, 여기서 역전까지 저 분위기를 10분 잘 살렸던 SK였고요. 아, 박지호 선수가 조금은 밀착 마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쿼터입니다. 아, 침착하게 권내원 선수가 놓치지 않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제 급해진 쪽은 모비스이기 때문에 이 공격에서 헬로를 찾아야 돼요. 네. 자, 모비스 45도에 쏘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이브인. 아, 여기서 득점 성공. 네, 지금은 집중력이 맞는 득점이에요. 네. 김준서가 이 루즈볼을 잘 따는 이후에 수비의 집중력이 조금은 흐트러진 틈을 타서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16 또 한 번 앞서가는 모비스. 4분 30초 안쪽으로 떨어진 이 쿼터입니다. 넘겨줬고요. 베이스라인에서 임지환. 아, 지금은 임지환 선수는 왜 파울이 아니냐 이렇게 가볍게 어필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SK는 앞에서부터 강하게 붙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이 정말 시속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 하나하나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번 휘슬 울립니다. 아, 또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울이 계속해서 풀리고 있는 이 쿼터고요. 네, 지금은 벤치에서도 계속해서 심판과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경기가 치열하다는 거겠죠. 지금은 또 네, 팀 파울이 쌓이다 보니까 또 오비스가 자유투를 얻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자유투를 성공시키게 된다면 또 한 번 모비스가 분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김준서가 준비한 첫 번째 성공합니다.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18대 16. 이제 이 쿼터 4분 안쪽으로 떨어졌고요. 두 번째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아, 어린 선수지만 정말 침착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SK가 쫓아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긴장될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의 페이스대로 자유투를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앞선 장면에서는 유파울이 선언이 됐군요. 또 한번 자유투 두 개와 공격권까지 얻어내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19대 16 석점차까지 벌어진 경기. SK도 압박 강도를 늦추지 않아요. 오, 여기서 풀어나왔어요. 자, 그걸 풀어나오고 있는 모비스입니다. 아웃 넘버입니다. 김준서. 자, 볼을 따냈고 여기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점수차 조금씩 더 벌어지는데요. 자, 역전에 성공하긴 했지만 또 한 번 리드를 허용하고 있는 SK. 전재현 힘으로 밀고 들어가네요. 전재현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앤드 원입니다. 와, 역시 또 리액션까지. 야, 확실히 전재현이 팀의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거든요. 사실 앞선 장면들에서는 전재현 선수가 동료들을 활용하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쫓기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접 올라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와, 확실히 전재현 선수가 오늘 SK의 중심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반칙 선언. 아, 지금은 조금 보통스러워하고 있는 박지호 선수인데 선수들 부상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다치면 안 돼요.
아 지금은 또 굉장히 압박의 강도가 셌기 때문에 박지호 선수 넘어지는 과정에서 조금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재현의 석점 플레이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점수차 두 점차까지 좁혀졌습니다. 자 모비스가 올려놓는데요. 반칙 선언. 자 모비스도 1대 빠르게 연결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한번 반칙 선언됩니다. 아 빠르게 연결한 것이 또 한번 빛을 발했던 모비스였고요. 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시속 게임이 이어지는 것 양팀 선수들 이 또 경기 굉장한 또 경험치를 쌓을 수가 있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 긴장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박지호. 자 자유투 첫 번째 립 맞고 들어갑니다. 22대 19. 철학의 골문을 응시하는 지호인데요. 두 번째는 불발됩니다. 오, 자 빠르게 SK. 올라오고 있는 SK인데요. 그대로 김내원. 자 여기서 반칙 선언됩니다.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자 권내원 선수가 속공에 굉장히 능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전재현 쪽에서 패스가 나왔는데 권내원에게 패스가 잘 주어졌고 지체하지 않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이어트를 얻어냈습니다. 네. SK 입장에서도 지금 뒤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공격을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결국에는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22대 20. 자, 두 번째까지 성공합니다. 아, 이 경기 모르겠는데요. 한 점 차예요. 네. 자, 빠르게 올라가는 모비스입니다. 이번엔 우중간 김준서. 지금 공격과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선수들 신중하게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쏘는데요. 아 맞고 나온 공 그대로 반칙 선언됩니다. 자 리바운드를 다 내려오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낸 박지호였습니다. 박지호 선수는 지금 슛하는 과정에서 스크린을 서줬는데 네. 어느새 리바운드 가담하러 가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전재현수와의 또 매치업이었는데요. 전반전에 정 득점이 안 났던 양팀의 경기인데 어느새 20득점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겨내면서 올려놓는데요. 림 돌아나옵니다. 다시 한번 SK 달립니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SK. 박규택 침착하게 성공합니다. 야 이것이 SK 유선연의 농구입니다. 네. 아 23대 다시 22. 다시 한번 빠르게 속공 올려줬고요. 자 불이 붙고 있는 오늘 경기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도 속공이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잘 살린 SK인데요. 그렇죠. 발로 만든 득점 SK 결국에는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네. 아 지금도 침착하게 박규태를 향한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자 이번에는 반칙 선언됩니다. 아 양팀 선수들 굉장히 또 치열하게 맞붙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자유투 하나하나가 이제 정말 중요해진 시간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는 송현식 선수를 투입했고요. 박지호가 준비합니다. 아, 림을 돌아나옵니다. 박지호는 힘들어요. 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긴장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성공합니다. 23대 23. 이제 남아있는 공격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SK가 빠르게 공격을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다시간에 활용을 하겠죠. 네, 1분 안쪽으로 떨어진 경기. 권내원. 언패스 연결. 자, 전재현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서 안쪽에 깨끗하게 올려놓습니다. 교체 들어온 송현식이 해줍니다. 전재현, 전재현. 자, 또 한 번 공격권 이어가고 있는 SK인데요. 박규태. 야, 이거 경기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어요. 자, 이제 두 점 차. 25대 23. 자, 모비스가 직접 올라가는데요. 야, 따내고 있습니다.
또 한번 앞쪽으로 한배 한결 달립니다. 그리고 마침표를 잭스가 전화 넘어옵니다. 컨네원의 득점. 아 27-23. 자 확실히 SK가 네 넉점차까지 경기를 또 벌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후반전에 SK는 강하네요. 지금도 네. 확실한 컨셉을 들고 나왔고 이 수비에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모비스를 힘들게 했고 그리고 공격에서는 확실히 이 SK의 빠른 농구 빛을 발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수비가 기반이 됐고 공에 임하는 그 순간에 앞쪽에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확실히 팀의 주장 전재현 선수를 중심으로 나머지 선수들 굉장히 유기적인 움직임 보여주면서 역전의 재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가 역전을 또 허용하면서 모비스에게 잠깐 리드를 내줬는데 어느새 또 속공을 기반으로 해서 27-23 넉점차까지 리드를 벌렸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 21.4초인데요. 사실상 모비스가 이기기에는 정말 어려운 점수 차이지만 그래도 모비스가 빠르게 공격을 진행한 이후에 바로 또 붙어주면서 파울한 이후에 또 SK의 공격이 실패하면 또 모비스가 공격을 성공시키면 일단 계산적으로는 되거든요. 그렇죠. 산술적으로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모비스 선수들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정말 이 경기가 또 이렇게 불을 뿜고 있네요. 남은 시간 20초. 아하. 네, 영리하게 자, 뒤쪽에서 시간을 벌고 있는 SK. 바로 모비스는 파울로 끊어주죠. 네. 이제 시간은 SK의 편입니다. 모비스는 이제 찾아오는 찬스 하나하나를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기 진영에서 직접 몰고 나오고 있는 SK. 또 한번 휘슬이 울립니다. 자 휘슬을 계속해서 울린다는 것 모비스가 또 파울로서밖에 끊을 수 없는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권내원의 드리블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은 끊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네. 남은 시간 10초입니다. 투혼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 선수들 드립을 유려하게 벗겨냈고요. 여기서 림을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또 2.4초 사실상 경기가 끝났다고 해도 무방한데 네. 모비스 선수들이 끝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버저가 울렸습니다. 2020-2021 ABL 유소년 주말리그 결승리그 U11의 첫 번째 경기였습니다. 현대모비스가 SK를 맞아서 자, SK가 승리를 따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또 저희가 또 모든 중계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네. 또 SK가 승리를 했는데 이 SK 전재현 선수를 또 만나봐야 되겠죠. 네. 네. 저희가 또 SK 승리의 주역 주장 전재현 선수를 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또 전재현 선수가 오늘 경기 굉장히 또 힘든 1쿼터를 보냈지만 특유의 그 셀레브레이션 그렇죠. 그리고 동기부여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력까지 겸비해서 또 팀의 역전을 일궈냈습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가져와주는 점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팀의 주장으로서 정말 역할을 잘 해줬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전반전에는 본인이 풀어가는 역할 이 메인 핸들러로서의 역할을 했었는데 후반전에는 이제 좀 따라오다 보니까 득점을 또 만들어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재현 선수가 MOM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또 전재현 선수를 또 만나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또 오늘 경기 승리의 주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있는 안영진 아나운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영진 아나운서 짜릿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SK의 전재현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진짜 대단한 경기였어요.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친구들이 잘해줘서 이긴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형들도 막 응원 열심히 해줘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 열심히 응원해준 형들 중에 이제 강민성 선수가 경기 초반에 이제 SK 선수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진짜로 너무 긴장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득점을 올리면서 가장 주요했던 부분이 압박이었던 것 같은데 뭐 벤치에서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과 어떤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눴나요? 그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실패도 이제 저도 그냥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이제 후회 없는 경기 하고 오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리고 경기장 밖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열심히 또 응원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 있었잖아요. 부모님께 뭐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이 있나요? 엄마 아빠한테 막 사랑한다 하고 꼭 우승해서 어버이날 선물 그걸로 드리겠다 그랬어요. 아, 정말 멋진 각오인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SK의 전재현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실력에 걸맞은 정말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전지 선수네요. 인터뷰까지 MOM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또 이렇게 전재현 선수 이 굉장한 활약 속에 힘입어서 SK가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역전의 재역전승을 거뒀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또 중계방송 모두 마무리 짓습니다. 저희는 또 잠시 후에 U12팀 현대모비스와 SK 경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그 경기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말씀의 이승준 해설위원 그리고 저는 캐스터 백현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